자, 포지션에는 다섯 종류가 있어요. 옛날엔 네 종류 있었는데 하나 더 늘었어요. 자, 포지션 얘 뭐냐면은 DRV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DRV가 아까 보면 화면을 나눈다 그랬는데 요 나눈 화면 안에서도 DRV를 놓을 수 있죠. 네, 그럼 요 바깥쪽 DRV를 기준으로 이 DRV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겨요. DRV가 많아지면 옆으로 쌓을 거냐, 뜬금없는 위치에 놓을 거냐, 뭐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로 할 수 있어요. 쌓아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태틱, 기본은 스태틱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예제를 돌려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스태틱 있죠? 얘를 여러 개 한번 써볼게요. 어때요? DRV가 순서대로 쌓였죠? DRV 스태틱 요걸 쌓는데 걔를 그냥 스태틱으로 계속 추가하니까 계속 쌓이죠, DRV가. 근데 얘 없어도 그냥 쌓일 거예요, 스태틱이. 근데 클래스 여기 있어가지고 그냥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DRV는 기본이 스태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배치하면 한 개가 생기고, 다음 하나를 또 넣으면 다음 줄에 생기고, 하나 더 넣으면 밑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기본 값이 스태틱이에요. 그 기본 그냥 쓰면 스태틱이 돼요. 자, 렐러티브. 자, 얘 볼게요. DRV가 이동했죠? 자, 이전 코드에서 좀 복사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요만큼 복사해가지고, 스타일 시트를 복사해서, 이쪽에 한번 넣어봅시다. 아까 그, 렐러티브.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얘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 스태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태틱. 일단 스태틱으로 바꿔가지고, 세 개 해볼게요. 둘, 셋. 이렇게 세 개 했고요. 런 하면 아까처럼 모양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걸 지워볼까요? 자, 여기다가 렐러티브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스틱을 지워버리고 렐러티브 어때요? 왼쪽으로 30 이동했죠? 자, 아까 스태틱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순서대로 쌓이는 거라 그랬죠? 렐러티브는 뭐냐면은 여기 레프트 30을 한번 지워볼게요. 얘 없이 하면 스태틱이랑 똑같아요. 근데 레프트 30, 얘를 왼쪽으로 30 이동시키라는 애예요. 그럼 어때요? 이동을 하죠. 이렇게 좌표에 의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태틱 같은 경우에 요 레프트 30을 넣어볼게요. 이동이 안 돼요. 얘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쌓는 거예요, 스태틱은. 그래서 레프트 값이 있어도 이동을 안 해요. 근데 렐러티브는 위치에서 이동해요. 30 이동했죠? 40 넣으면 40 이동하겠죠? 뭐 밑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탑을 넣을 수 있어요. 탑 CPX 밑으로 10 이동했죠?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얘가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죠? 여기 이렇게 존재해야 될 거예요. 자, 여기 존재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left 40, 여기 봐요. left 40, 왼쪽으로 40 이동했고요. top 10 하니까 위에서 10 이동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하려면 relative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relative, fixed가 먼저 나왔네?
픽스드가 있어요. 픽스드. 아유, 아까 거에서 합시다. 나 여기 예제가 잘 나와 있나? 자, 이걸로 할게요. 픽스드는 여기 밑에 보면 요거 있죠. 이거 드래그 오른쪽 거. 이거. 자, 화면을 좀 작게 해가지고 드래그 해보세요. 자, 봅시다. 아니, 드래그가 안 되네. 화면을 작게 해가지고 드래그 해볼게요. 자, 어때요? 픽스드는, 이거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죠? 이게 픽스드예요. 그 DRB를 고정시켜. 보통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오른쪽에 메뉴 있죠. 근데 이거 스크롤해도 항상 얘네들은 같은 위치에 있죠. 픽스드 완전히 고정시킨 거예요. 픽스드 화면에 고정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픽스드 했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뭐 있죠? 두 개 더 있죠? 픽스드 다음에 어브솔루트 볼게요. 자, 얘도 이동을 해요. 자, 이거 렐러티브랑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두 개 설명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렐러티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스태틱으로 쌓였어요. 이렇게 DRB가 하나 두 개, 세 개, 스태틱으로 이렇게 쌓았어요. 근데 이 DIV를, 이게 전부 1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 100,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전부 다 100이에요. 여기에 이동시키려면, 레프트랑 탑 값을 뭐로 줘야 되겠어요? 1, 2, 2번 DIV를 이쪽으로 2번으로 이동시키려 그래요. 그럼 레프트 값이랑 탑 값을 뭘 줘야 돼요? 네. 예? 레프트 뭐 줘야 돼요? 네. 탑은요? 0. 0 맞죠? 요게 기준으로 이동하니까. 근데 어브솔루트는 안에다가 이렇게 div 3개 넣고 어브솔루트를 줘버리면 얘네들은 전부 얘를 분모의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정렬해 버려요. 정렬이 아니고 쌓여 버려요.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다 같은 위치 가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동시켜서 이쪽에 2번째를 여기 만들고 싶으면 레프트 값이랑 탑 값을 얘를 기준으로 줘야 돼요. 자, 그래서 2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레프트 뭐 줘야 돼요? 네. 그렇죠. 100. 탑은요? 탑은 100이죠. 왜냐면 얘를 기준이니까. 100, 100.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쉬운 내용, 뭐, 몰라요. 설명하면 쉬운데 이거 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그래요. 실 앱솔루트요? 지금 설명했는데? 차이가 있죠? 자, 뭐 일단은 한 생각할 시간 1분 드리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설명한 다음에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다 쓰느냐? 뭐 이런 그런 질문 되게 많아요. 어디다 쓰느냐? 차이점은 알겠죠? 렐러티브랑 어브솔루트랑 차이점은 알겠죠? 아, 그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있어요. 우리 강아지라고도 부르고요. 개라고도 부르죠? 두 개 차이점이 뭔가요? 크다고 강아지라고 부르나요?
그럼 애매한 강아지 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중간 애는 뭐라고 해야 돼요? 강아지라고 불러야 되나? 개라고 불러요? 어때요? 애매하죠? 마찬가지예요. 렐러티브하고 어브솔루트 둘 다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강아지라고 부르는 게 편한 사람은 강아지라고 부를 거고요. 개라고 부르는 게 편한 사람은 개라고 부르겠죠? 마찬가지예요. 렐러티브가 편하시면 렐러티브 쓰시면 되고요. 어브솔루트가 편하시면 어브솔루트 쓰시면 돼요. 근데 사용해 보시면 그때그때 편할 때가 따로따로 있어요. 자, 연장도 그렇죠. 보면은 막 주렁주렁 달린 연장이 있고요. 드라이버만 달린 연장이 있어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드라이버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조그만 공간에서 하려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이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통일해서 얘를 쓰면은 되는데 꼭 이거 쓰겠다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럼 새로 만들어줘야죠? 골치 아프죠? 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HTML 굳이 이래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픽스드로 다 고정시켜가지고 만들어도 돼요. 근데 힘들겠죠. 얘들이 더 그래서 렐러티브 쓰는 게 더 편하실 땐 렐러티브 쓰시면 되고요. 어브솔루트 쓰는 게 더 편하실 땐 어브솔루트 쓰시면 돼요. 나중에 해보면은 왜 나눠져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 DIV를 본인들이 좀 쌓아봐야지 아실 것 같아요. 하여간 뭐 맞는 얘기예요. 렐러티브로 다 할 수 있고요. 어브솔루트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편한 거 다른 사람들이 이것저것 쓰니까 다 알아야 수정할 수 있겠죠. 본인들이 처음부터 만들 일은 거의 없어요. 만들어져 있는 거 수정할 일이 많고요. 처음 만드는 사람이 렐러티브로 만들었으면 렐러티브 쓰셔야 되는 거고요. 어브솔루트로 만들었으면 어브솔루트로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됐나요? 자, 스태틱 DIV 안에다가 스태틱 3개를 선언하면 크기가 100, 200이네 3개를 선언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쌓인다고요? 순서대로 쌓아요. 블록을 져가지고 DIV인 기본이 블록 태그라 그랬죠? 자, 이렇게 쌓아요. 자, 렐러티브로 쌓이면은 세 개를 쌓으면 어떻게 쌓인다고요? 이거 스태틱이고요. 렐러티브로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아요. 스태틱이랑 똑같이 쌓여요. 이해됐어요? 똑같이 쌓여요. 근데 차이점은 뭐라고요? 얘는 이동이 불가해요. 스태틱은 이동이 불가. 렐러티브는 이동이 가능하다고요. 뭘 이용해서? 레프트, 탑, 버텀, 라이트. 아이고. 이런 걸 이용해서 얘를 이동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기준이 누가 되느냐? 1번일 때는 얘가 되고요. 현재 위치. 실제로 스태틱으로 쌓였을 때 위치가 렐러티브는 이동 위치가 돼요. 기준이 돼요. 기준. 1일 때는 얘. 2일 때는 얘. 3일 때는 얘.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어브솔루트로 쌓이면 얘 어떻게 쌓인다고요? 어브솔루트 같은 경우는 얘 세 개가 오, 그래요. 겹쳐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다 쌓여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에다가는 레프트 0, 탑0 하면 되겠네요. 근데 두 번째에는 뭘 줘야 돼요? 100, 100이요? 여기서 그렇죠. 100. 레프트는 0, 탑은 100. 그렇게 일일이 다 줘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픽스드는 예, 전혀 관련 없이 딸랑 고정돼 있어요.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스티키? 이거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스티키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 실행해 보시면은 쉬워요. 자,
보시면은 요 부분이 스테키에요. 요 부분이 스테키인데 이거 마우스로 대여해 보시면은 어때요? 중간에 있다가 자기 위치에 있다가 화면에 안 보이면 상단에 픽스 되죠? 요게 스테키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DIV를 하나 만들고 하단에요? 하단에 하려면은 아마 요거 값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탑 0으로 했으니까 상단에 간 것 같아요. 버튼 0으로 하면은 하단으로 갈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좌우로도 돼요, 대기는. 근데 좌우로 스크롤 할 일이 많지 않아서 거의 잘 안 써요. 버텀 안 되네. 자, 상단에 버텀에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탑에 픽셀을 많이 줘야 되나? 뭐 이렇게 편법 있긴 한데 뭐 밑에 써본 적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밑에 넣고 싶으면은 아마 위에 위에 따로 두면 되려나? 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밑에 많이 써보지 않아가지고 거의 상단에 쓰지 밑에 쓰는 일이 거의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쓰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요. 보통 뭐 화면 크기 픽셀로 조절해서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자, 이게 DIV가 여러 장 겹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장 겹쳐 있을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럼 뭘 맨 위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겹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애인 속성이 G인덱스예요. 자, 근데 G 인덱스는 스태틱에서는 안 먹어요. 스태틱, 렐러티브랑 다른 데서 먹을 거예요. 렐러티브, 어브솔루트 그런 애들은 먹을 텐데, 요 스태틱에서는 안 먹어요. 요 종종 해보시면 스태틱으로 마진 패딩 값 갖고 막 이동한 다음에 겹친 거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스태틱에서는 G 인덱스가 안 먹어요. 자, 이거 순위 우선순위를 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맨 뒤인 것 같아요. 숫자가 커지면 앞으로 올 거예요. 해볼까요? 마이너스 1, 여기 2 해볼, 3 해볼까요? 앞으로 오죠? 숫자가 클수록 앞으로 와요. G인덱스 넣어준 거고요. 자, 포지션이 스태틱이면 이게 변화가 없어요. 스태틱이면 안 돼요. 밑으로 떨어지네요. 이게 강제로 이동해서 G인덱스를 줘보면 위아래로 안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위치하는요. 이미지 있는데 이 텍스트 위치를 어디다 놓을 거냐 그 얘기죠. 탑 레프트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세요. DIV 컨테이너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미지랑 탑 레프트라는 문자를 넣었어요. 자, DIV, 얘가 DIV죠? 이만큼. 이만큼이 DIV죠? 요 컨테이너 DIV가 지금 빨간색 한 애들이요. 요만큼이에요. 자, 그리고 글씨, 지금 두 개가 겹쳐있죠? 왜 겹쳐있냐면, 렐러티브 했고요. 컨테이너는 렐러티브 속성 했고요. 이거 왜 렐러티브 했어요? 스태틱으로 하면? 이동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relative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absolute 했어요. 절대값으로 이동시키도록. 자, 그래가지고 왼쪽 상단에 넣고 싶으니까
팝이랑 레프트를 사용했어요. 자, 오른쪽 3번에 넣고 싶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레프트 대신에 라이트 써주시면 돼요. 라이트 오른쪽으로 갔죠. 밑으로 가면 버텀, 그 내용이 여기 있죠. 센터만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센터 하셔가지고 센터는 이렇게 센터 했네요. 텍스트 센터,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니까 센터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탑이랑 위드스를 찍은 글자가 센터고요. 탑이랑 위드스를 퍼센테이지로 했네. 100%. 탑이랑 레프트는 0, 탑은 50, 위드스는 100%. 자, 이거 뭐 특이한 형태로 했네요. 이거 많이 물어요. 가운데 센터 정렬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은 탑을 50%에서 이게 조금 떨어졌네요. 원래 조금 더 위에 가야 되는데 대충 가운데 정렬을 했나봐요. 요만큼 전체 크기에서 반만큼, 그 다음에 위드스 100, 여기를 전체를 다 채운 거예요. DRV를 전체로 다 100이잖아요. 위드가 100, 전체를 다 채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글자를 가운데 정렬한 거예요. 요 레프트 센터 라이트 글자를 DIV 자체를 업솔루트에서 가운데 정렬하는 게 불가해요. 좌표로 하셔야 돼요. 고정된 애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운데 정렬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했네요. 탑 500, 전체에서 반, 그 다음에 레프트 0, 여기. 그래서 현재 DIV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안에, 이 DIV 안에 있는 글자를 가운데 정렬한 거예요. 이렇게 정렬하고 있네요. DIV 안에서 이미지를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 검색해 보세요. 엄청 빡세요. 글자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를 가운데 정렬하려면 엄청 빡세요. 제 카페 검색해 놓은 게 있는데 쉽지 않아요. 자, 이거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포지션 확인해 보세요. 질문하세요, 질문. 시간 좀 드릴게요.